이곳에 있어봐. 지금 제가 스데미 길투를 다 해와가지고요. 처음으로 한번 스데미 가보겠습니다. 혹시 리부트 이서버에서 스데미 가실 분 귀 좀 주시겠어요? 한 4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어느 정도 스펙이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귀 좀 주세요. 귀 좀. 아까 저기 가기로 했던 사람들 어디 갔어? 아니면은 뭐 다른 파티랑 좀 합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223에 박무 86 보공 250 주스탯 11,000. 와우 겁나 세네. 노데카 클리어시 치킨값 3만원이야? 오케이 바로 갑니다. 저 본수업 저기 갖다 바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빡세게 가겠습니다. 자, 노말 스데미 가실 라스트 한 분 구합니다. 오 왔어. 이분까지 모셔서 가자. 이분까지. 오케이. 이 파티 모집 시스템이 좀 야무지긴 하네. 스펙이 좀 낮아 보일 수 있어요. 레벨이 좀 낮을 수 있고 박무가 보공이 좀 낮을 수 있는데 저는 시드링 오너입니다. 리테 4레벨, 리레 2레벨, 그리고 웨폰 퍼프까지 1레벨. 나름 3시드링은 다 갖추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자, 디버프 써주고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잡아. 자 일단은 바인드 걸렸구요. 저 풀데카 미션이 있어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오 되게 잘 잡네. 그렇지. 야 이상하게 나는 딜을 안 하는데 피가 잘 깎인다? 막목 가시죠. 아 장큐 먹었다. 오 그렇지. 레전드. 오케이. 아 일부러 안 먹은 건가? 이거 뭔가 이상해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 먹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나도 그래도 공격했잖아. 나도 공격했잖아. 내가 뭐 5퍼 채워서 클리어한 게 아니고 클리어를 하다 보니까 뭐 6퍼 채우고 7퍼 채우고 이렇게 된 거지. 저 당당한 딜러입니다. 여기서 이제 윈브가 플라워 어그로가 끌려서 좀 좋은데 구체 어그로를 이렇게 하면은 오 구체가 그냥 가만히 멈춰 있네. 그렇지. 빠른 데미안 컷. 갈게요. 창큐. 야 잠깐만 아무도 먹을.. 나 방금 봤어. 아무도 먹을 의지가 없었어. 자 버프 올려주고 온순 써주고 밑에. 근데 뭐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은데? 이거 다음주에 솔플로 합시다. 예 다음주에는 무조건 솔플로 하고요. 스우는 솔플로 하고 데미안은 제가 데미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걔가 계속 위로 도망댕겨가지고 데미안만 뭐 2인으로 가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지루시도 돼요? 혹시 지금 이지루시도 안 가신 리부트 이서버 유저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면 넷이서 가도 되겠죠? 레벨은 비슷하니까 사실 크게 스펙 차이는 없을 거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들 결정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낭만을 찾으러 가는 거지. 자 극딜. 아 이 정도면 괜찮다. 5% 넣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레벨이 낮아가지고 블링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골렘을 좀 수시로 서로 잡아주는 쪽으로 합시다. 왜냐면 소환수가 뜨면 피해야 되니까 이거는. 자 소환수 2초에 쏩니다. 2초. 오 살았다. 아 아래에서 바인드가 좋아요. 오케이 웬만하면 아바로 갑시다 그러면. 자 팔랑이. 아 어디가. 아 와 깔끔하네. 컷. 제가 아까 1조 넣고 여기 7천억 넣었으니까 1조 7천억 정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15% 막먹 님들 막먹. 어! 아이고 근데 아무도 안 먹어. 아까 저 아니 보스 3개를 돌았는데 3개 다 내었잖아. 두 개를 바꿔서 아처 슈즈를 구매하겠습니다. 아처 슈즈. 여기서 뭐 한 번에 추업이 좀 높게 붙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런 거 기대하기 좀 그렇고. 뭐야 이거. 오
엡솔랩스 아처슈즈에다가 에픽 잠재를 바릅니다. 6퍼만 일단 띄워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9퍼는 좀 과하지. 그리고 감정값도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오! 대쿠퍼의 부스트까지.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죠? 반반이면 한번 성공하지 않을까?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일단은 이번 주는 세트 효과까진 못 봐요. 제가 이제 데미안 코어는 다 못 모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간 보스에 맞춰서 데미안 코어 장갑으로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스탯은 13,200입니다. 아까보다 한 1,00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사라지면 하나, 둘, 블링크! 오! 아! 응축에다가 불큐 가겠습니다. 재수 없으면 이거 천장으로 유니크 가고 끝날 수도 있겠네. 불큐로 레전드리 도전! 저는 유니크까지 안 봅니다. 레전드리까지 볼 거예요. 아! 아, 나 저번부터 이렇게 등급업이 안 되냐, 요즘에. 여덟, 아홉, 10번 누르고 짠! 오! 아, 아, 다 쓴 거네. 아. 66개 남았네요. 1시간 사냥해서 10개를 살 수 있으니까 최대 7시간 정도 지금. 와, 부자 됐다. 6억 벌었습니다. 6억. 이걸로 등급업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매소가 7억 6천 있으니까 30개 사겠습니다. 30개. 돈을 너무 바닥까지 긁었으면은 다시 모으기가 좀 힘들어져요. 힘이 빠지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두고 할게요. 일단은 만약에 안 뜰 상황을 좀 대비해가지고 그 덱스퍼가 좀 높게 나온다 이러면은 킵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10개 썼고요. 그렇지! 끝났다! 오늘 뭐 새벽까지 할 일은 없겠네요. 아, 이거 뭐야! 아, 아니야, 어차피 응축이야. 돌리자. 어차피 매획 뽑아야 돼요. 정말 뭐 세 줄 뜨는 거 아니면은 매획을 뽑아야 됩니다. 매획. 아웨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매획이야. 어? 근데 나 이제 없는데, 그러면? 대하나 다른 애들이었으면 고민이 좀 됐을 텐데. 아, 하필 또 10성밖에 안 되는 응축이라 가와도 못하고. 그냥 돌리겠습니다. 매획 뭐 금방 떠. 아, 이탈 뭐야. 자, 그래도 매획 20퍼 응축을 띄우면서 이제 저는 풀매획이 됐어요. 장비로 플러스 100퍼. 이제 리부트 기준으로는 플러스 500퍼가 됐습니다. 네, 1020퍼에다가 재획비 먹으면 좀 더 올라가겠죠? 불큐를 엠블렘에다가 살짝 해봅시다. 공퍼도 사실 좋거든요. 공퍼 크리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박무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무로 좀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레전드리를 올리거나. 오! 아니 이것도 뭐야 이거는! 야, 방공 이탈의 덱스까지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은 박무 얼마 나오냐? 87퍼 나와요. 반파별 먹으면 90퍼? 쟤는 일단 두고 얘를 돌릴까? 보조 돌립시다. 아, 보조는 뭐 레전드리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오! 개같이 하겠습니다, 진짜. 씨. 야. 아, 드디어 평균액이 좀 하네. 아. 아, 근데 박무가 좀 떨어졌네, 다시. 보공은 많이 올랐어. 근데 박무가 이거를 공방이나 보방으로 바꾸자. 그게 맞겠다. 보방, 공방으로 바꾸자.